위해서 기도한다든지 무슨 참선한다든지 자기의 어떤 그 안녕을 위해서 참선한다든지 그 오늘 서문에도 그런 거 있었죠. 산에 들어가서 뭐 조용히 자기만을 위한 그런 삶. 그런 거 없어요. 보살은 그런 일 없습니다. 그건 이제 후대에 불교가 잘못돼가지고 불교를 또 자기 나름대로 아재인 성격으로 불교를 해석해서 그래서 이제 그런 불교도 있게 됐지. 진짜는 그 보살 정신을 선양하는 게 말하자면 진짜 불교예요. 그래서 오늘 서문에 아주 그 보살 사관 학교가 됩시다. 가정가정마다 보살을 길러내는 수련장이 됩시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무아심 조유하여, 그 무아심이 있어서 별세계를 지쳐놨나. 내가 없는 마음. 그렇습니다. 보살은요, 자기를 위한 마음 없어요. 그러면 이거 조자는 조화로울 조자, 그 다음에 유자는 부드러울 유자라. 조유한다. 아주 조화롭고 아주 순조롭고 그리고 아주 유순하고 부드럽게. 그렇습니다. 그 자기를 생각하는 마음, 자기 것을 생각하는 마음, 아까 아와 아소 이야기 있었죠. 나니 나의 것이니 하는 거기에 매여 있는 사람들은 늘 마음을 끓이고 살아요. 늘 마음을 끓이고 살아요. 조유한 시간이 없어. 조유, 조화롭고 부드럽고 평화롭고 할 그런 겨를이 없습니다. 그냥 남 뭐 눈치 보고 남 시기 질투하고 남 잘하는 거 보면 배 아프고 그렇게 배 아픈데 그 습관이 되면은 잘 아파요. 아주 아주 습관이 되면 잘 아파요. 참 그 중생들의 그 못된 습관은 아주 금방 금방 그 익혀져 가지고 아주 그 참 그렇습니다. 무아심 조유하여 이득 연회도로다. 연회의 도를 얻을지로다. 그 불법을 신명을 아껴서 보호할 그런 그 보살심이 있으면은 나를 생각하는 마음 없죠. 무아심입니다. 무아심이 돼요. 내가 없는 마음이 돼요. 내가 없는 마음. 나를 생각하는 마음은 이미 사라졌어. 보살에게는 보살은 전부 무아심이요. 내가 없는 마음을 쓰고 있어. 나는 거기는 뒷전이라. 어린 자식들 보호하는 어머니가 무슨 자기 앞세우고 자기 보호하고 하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정각의 팔상이라 그랬습니다. 이건 이제 부처님의 그 일생을 팔상성도 그러잖아요. 그래서 큰 절에 가면 팔상전이 있습니다. 거기 석가모니의 일생을 여덟 모습으로 그려놓은 것이 팔상전이고 또 그 초파일날 그 부처님께 예배하는 예경문은 팔상성도를 예경하게 되어 있어요. 도솔 내이사 도솔천에 계시다가 환생해서 가베라국에 태어났잖아요. 불교 공부하면 천마대가 환생이야. 부처님이 도솔천에서 돌아가셔가지고 인도 가비라국에 환생하셨다. 환생부터 배우는 거예요. 우리 모두 환생했는데 확인이 안 됐어. 확인이 확인하려니까 과거생에 사람인 사람이 몇이 없어. 그러니까 확인해봐도 창피해서 드러낼 수가 없어. 그전에 내가 학인으로 있을 때, 옛날에 은혜사에서 학인으로 있을 때, 그 손발이 우리는 보면 그 작은 발톱 같은 거 이런 게 조금 삐뚤어지거나 그 발톱이 정상적으로 다 이렇게 안 돼 있어요. 손톱까지는 막 그런 데로인데 발톱은 되게 그렇게 제대로 모양새를 그림 그리듯이 딱딱 열 개가 갖춰져 가지고 자랄 맛이 딱 자라고 그런 게 보기가 드물어요. 그런데 어떤 한 스님이 그게
아유 정상적으로 제일 키도 크고 얼굴도 잘 생겼고 하면서 그래. 근데 머리까지 아주 영리해. 머리까지. 그래서 내가 그때 그런 생각을, 아, 저 사람은 틀림없이 전생에 사람이었구나. 틀림없이 전생에 사람. 사람으로 세 번만 거듭 태어나면은 다 천재가 된대요. 한 번만 거듭 태어나도 거의 보통 사람 수준하고는 달라. 아주 좋은 머리를 가지고 나고 세 번만 거듭 태어나면 이건 뭐 아주 훌륭한 천재가 된다.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 근데 그 스님 보니까 머리도 좋고 그 모든 그 사지가 반듯하게 제대로 생겨서 몇 번을 내가 확인했어. 같은 학인으로 살았으니까. 그래서 내가 아마도 전생에 사람으로 태어난갑다고. 그 이제 그 누구네 자식인지는 이제 확인은 안 됐지만은 미루어 짐작컨대 틀림없이 사람이 다시 사람으로 환생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업을 잘 지어야 돼요. 우리가 그 다음 생 준비한다고 지금 이렇게 화음업을 짓고 있습니다. 화음업. 제일 좋은 업. 최고 고급업. 화음경 공부하는 업이 이보다 더 좋은 업은 없습니다. 정각의 팔성이라 광명 변조라. 그때 광명이 과 10세계 하야 13세계를 지나서 변조 동방 100세계 하고 100, 예, 동방으로 100세계를 두루두루 비치고 그 다음에 남서북방과 사유상호도 또한 다시 이와 같이 했다. 역시 두루두루 다 비치시니 저 모든 세계 가운데 개유 100억 연무제와 다 세계마다 100억 연무제가 있고 내지 100억 색구경천이 있더라. 우리가 사는 세계가 연부제라 그러죠. 남선부주라고 하는 말하고 같습니다. 또 색구경천이라고 하는 것은 그 색이 가장 높은 하늘 그래요. 색이 다한 곳. 제일 높은 하늘을 색구경천 그럽니다. 그 가운데 소유가 있는 것들이 실계 명현하니 다 환하게 나타났다. 이 광명의 그 이품 첫 구절에 광명각품 아닙니까? 예. 품 이름이 광명각품이야. 광명으로서 모든 것을 깨우쳐주는 품이다. 그 말이야. 광명은 우리 한마음, 그 한마음이 참마음인데 그게 잠자고 있다. 잠자고 있어서 선뜻 일어나서 의로운 행동을 못한다. 이 말이야. 그 얼른 자꾸 이제 우리가 이런 성인의 공부를 하는 것은 잠자고 있는 우리 잠을 깨우는 일과 똑같습니다. 세존이 좌좌라 자리에 앉다 이 말이야. 저 낱낱 연부제 가운데 실견 여래가 다 보니 여래께서 좌 연화장 사자좌에 앉았다. 연화장 사자 부처님 앉아있는 자리를 연화장 사자좌 그래요. 사자좌 부처님 그 법상을 사자좌 그러잖아요. 거기 이제 연꽃 무늬를 새겼다 해서 연화장입니다. 장자는 새겼다 이 말이요. 그 이 법성 이 테이블은 뭐 아무것도 그런 거 새겨놓은 게 없는데 되게 큰 절에 이제 그 법상 가서 자세히 보면은 거기 이제 여러 가지 무늬를 새겨놓고 또 부처님 탁자 밑에도 아주 그 옛날 여법하게 제대로 한 데 보면은 연꽃을 새긴다든지 뭐 온갖 그런 그 아름다운 무늬를 많이 새겨놓지 않습니까? 십불찰 미진수 보살로 소공이어라. 십불찰 미진수 보살. 무수한 보살입니다. 십불찰 미진수 보살이라고 하는 것은. 무지무지하게 많은 보살로서 소공이어라 함께 애워싸고 있더라. 실이 불실력고로 그들은 모두 다 부처님의 실력으로서 시방으로 가교 일대 보살이 각각 한 큰 보살이 있었는데 그 큰 보살들마다 낱낱이 각각 또 십불찰 미진수 보살로 함께 했더라. 무수한 보살이 있는데 거기에 우두머리 보살이 있어. 대보살이 있어. 어디든지 대보살이 있죠. 대보살이 있어서 혹은 한 사람을 거느리고 혹은 두 사람을 거느리고 셋, 넷, 다섯, 여섯 혹은 버스 한 대 거느리고 승용차 한 두세 대 거느리고 버스 한 서너 너댓 대 거느리고 아주 또 능력이 뛰어난 사람들은 한 뭐 7, 800명씩 거느리고
1,000명씩, 2,000명씩 거느린 사람들도 있어. 아, 참 훌륭하죠, 그런 것. 그렇게 거느리고, 여기는 뭐, 그런 숫자하고 비교도 안 됩니다. 함께 부처님 처소에 왔어. 그 대보살은 이를테면 무수사리 등이다. 무수보살 같으니, 보현보살 같으니, 관세음보살 같으니, 지장보살 같으니, 그런 이들이 그 대보살 가운데 들어간다. 수천만 명, 보살들을 또 자기가 다 거느리고 있는 그런 그 대장보살이죠. 절마다 다 대장보살이 있죠. 소종내국어 그들이 쫓아온 바 국토는 이를테면 금색세계 등이더라. 금색세계도 무수보살이 그 부동지열애를 모시고 사는 세계예요. 본소사불도 본래 섬긴 바 부처님은 본소사불은 이를테면 부동지열애 등이다. 부동지 움직이지 않는 지혜의 열애 이게 뭐겠어요? 부동지. 예. 그동안 뭐 많이 들어서 알까 합니까? 아, 우리 참사람 참마음을 가지고 하는구나. 참마음은 움직이지 않는 거니까. 늘 나에게 있으니까. 이건 누가 뺏어가지도 못해요. 이건 우리가 나쁜 짓을 설사 해도 이 자리는 변동이 없습니다. 또 선한 일을 좀 해도 이 자리는 변동이 없어요. 그래 쉽게 뭐 선하게 움직이거나 변화가 오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참마음은 그래요. 그러니까 참마음이지 변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부동지야. 움직이지 아니한 부처님. 지혜의 열애. 부동지. 아주 좋은 말입니다. 이 부동지. 일처체 문수보살 못지않은 좋은 말이에요. 법성계 마지막 구절이 뭐죠? 구례 부동 명의불. 이제 전부 염주 끼듯이 이렇게 끼어지죠. 그동안 들은 법문 가지고 이렇게 끼어보면 다 끼어집니다. 그게 다 같은 말이에요. 옛부터 구례 부동 움직이지 아니한 부처더라. 이름이 부처더라. 그대로 아무 변동 없이 평생을 뭐 나쁜 짓 하고 살아도 그대로 부처예요. 평생을 좋은 일을 하고 산다고 해서 무슨 거기에 장엄이 덕지덕지 붙은 그런 부처가 아니라 그대로 본래 부처고 본래 부처고 부동 움직이지 않는 부처고 그래서 자성열의 진여자성 무의진이 그런 뜻입니다. 그건 내가 늘 그런 이야기 할 때마다 우리에게 직접 드러내서 확인하고 넘어갔죠. 확인하고 어떻게 확인하느냐? 지금 내 말을 듣는 것은 무슨 조건으로 듣느냐? 아무 조건이 없다. 남자라는 조건도 여자라는 조건도 뭐 오늘 절에 처음 왔다는 조건도 수십 년 절에 다녔다는 조건도 이런 조건 하나도 없이 그대로 듣는 그 능력이 있어. 듣는 능력, 듣는 한 물건이 있어. 그게 진짜 무의진이고 그게 참마음이고 참사람입니다. 거기는 어떤 조건도 없어요. 나는 아주 질투심도 많고 뭐 나쁜 생각도 잘하고 나쁜 짓도 잘하는데 그래도 그러면 그 부처가 있는가? 있어요.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부동지지. 예, 부동지 부처님이지. 참마음 부처님이지. 무의진이 차별 없는 참사람 부처님이지. 우리가 차별하는 참사람, 뭐, 본래심, 진여자성, 이야기를 하면서 바로 그 자리에서 우리가 확인하고 넘어가야 돼요. 그, 모두, 설법하는데 가만히 들어보면, 이렇게 공중에 띄워놓기만 하고 그 자리에서 확인 안 하고 넘어가. 이렇게 확인을 확실히 하고는, 아, 이거구나, 바로. 내가 지금 보고 듣고 하는 이 사실이구나, 이 능력이구나. 이 능력이 말하자면 참사람이고 참부처고, 무의진인이구나 이렇게 알고 넘어가야 돼요. 문수보살의 개성이라 그때 일체처 문수사리 보살이 또 일체처 문수사리 보살입니다. 나도 다 포함돼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노트도 포함되고 책도 포함되고 뭐 책상도 포함되고 앉은 방석도 포함되고. 일체처 문수사리 보살이 과거 불서에 각각 부처님 처소에서 동시 발성하사 이설 송원하사대
이 개성을 설에 말한다. 동시발성. 전부 어. 책상이고 뭐고 아, 똑같이 소리를 내서 어, 부르는 개성입니다. 불덕 충만이라 부처님 덕이 충만하다 그랬어요. 불요법 요한하사 부처님이 법이 환과 같음을 아시사 환 환영과 같다 무하다 이 말이죠. 어, 통달 무장이 하고 그렇게 되면은 어, 환영이나 환술이나 어, 우리가 헛것 보아가지고 헛것을 보아가지고 나타난 그런 것 실제하지 않는 것 어, 모든 법이 다 그런 줄로 알면은 통달 무장이라 어, 통달해서 장애가 없다. 그렇게 하고 있으면 되느냐? 그러면 내 병 치료는 아주 잘 됐어요. 일단은 나에게는 아무 상처 안 받아. 그다음부터는 심정 이중착하여 어, 조복 재군생이로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마음이 청정해서 온갖 집착을 다 떠나 어, 무아가 됐으니까 어, 모든 법이 환영과 같으니까 환영과 같은 줄 다 알았으니까 그 마음은 깨끗해 텅 비었어. 그래서 모든 집착을 다 떠났어. 그래서 그 능력을 가지고 조복 재군생이라 모든 중생들을 다 조복하고 제도하고 교화한다 이 말이야. 그래서 무아에서 내가 없다고 하는 이치를 깨달아가지고 이타로 다른 사람을 이롭게 하는 것으로 나아가야 되는 게 이게 대승불교예요. 이게 화엄불교입니다. 이게 화엄불교의 특색입니다. 대개 소승불교는 무아만 이야기합니다. 무아만 이야기해요. 어, 무아만 알아도 뭐 자기는 편안하게 살 수가 있지. 근데 보탬이 안 돼. 보살행을 해야 딴 사람들에게 보탬이 된다고요. 어, 대승불교는 보탬이 되는 불교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보탬이 되는 불교. 어. 그, 아이고 뭐 그 내 문제 해결도 바쁜데 언제 남에게 보탬이 되겠나. 대개 우리들은 이제 그 생각에 사로잡혀 있어요. 어, 사실 또 그만치 문제가 많고 어, 개개인의 문제가 좀 많습니까? 그래서 그 문제부터 해결해야 되는데 언제 남 생각할 길이 있겠나. 이게 늘 갈등이야 사실은. 어? 뭐 부처님의 훌륭한 가르침은 항상 보살행 보살행 이야기를 하는데 내 문제가 너무 많다 보니까 어, 보살행 하기는 참 힘들고 그래서 늘 갈등이야. 이게 안 배웠으면 괜찮겠는데 배워놓으니까 이게 병이 돼가지고 갈등하는 거예요. 귀는 있어가지고 자꾸 드러나니까 그 말은 맞거든 또. 야 이거 보살행 하는 게 이게 진짜 불교고 이게 또 나를 위하는 것이고 자손을 위하는 것이고 내 내생을 위하는 것이고 모든 일이 술술 잘 풀린다는데 남을 위해서 보살행해야 내 일이 술술 잘 풀린다는데 아니 알기 알지 그거 다 알지. 예. 근데 내인데 또 이제 문제가 하도 많으니까 이게 이제 어, 갈등인 거야.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어. 어찌 천안 삼거리 뿐이겠습니까. 여름 30 거리도 되고 300 거리도 되는 거지. 하, 참 문제 많아요. 어, 어, 얼마나 많습니까. 어. 손자만 해더라도 몇인데. 예. 예. 이리저리 얽힌 인연들이 좀 많으니까. 그런데 궁극적으로 어, 이게 이제 보살행으로 조복 재군생으로 나아가야 어, 마음 훌훌 털어버리고 어, 다른 사람을 위하는 세상의 보탬이 되는 사람으로 나아가야 이게 어, 우리가 얼른 실천은 못하더라도 그 길이 가장 바람직한 길이고 어, 부처님이 가신 길이고 관세음보살이 가신 길이고 지장보살이 가신 길이다. 계속 관세음보살만 어, 목이 쉬라고 부를 것이 아니고 지장보살만 목이 쉬라고 부를 것이 아니고 어, 그런 문제를 가지고 어, 한번 고민해보고 어, 그래도 한 번씩 연습도 해보고 보살행을 연습도 조금씩 조금씩 해보고 어, 남에게 못하거든 식구들에게라도 보살행 좀 해봐. 어, 이웃에게라도 보살행 좀 해봐. 어, 차 몰고 길 갈 때라도 어, 보살행 조금씩 해봐. 어, 누가 끼어들거든 잠깐 서서 끼어들게 해주고 되게 바쁜가 보다 하고 어, 그러면서 혼자 그렇게 바쁘면 어제 가지 왜 오늘 왔냐 이런 이야기 좀 옆에 사람하고 중얼거리면서 한번 웃고도 가고 어,
웃고도 가고 그런 마음이 편안해지잖아요. 아, 어제 가지 왜 지금 간다고 그래 바쁘게 그래 설치노 하면서 아. 그렇습니다. 아, 결국은 조복 재군생이야 모든 사람들을 이렇게 보탬이 되고 제도하고 교화하고 인과의 이치 환생의 이치 좀 가르쳐주고 그래서 환생할 때 다라이라마 스님 같이 잘 훌륭한 스님으로 태어나려면은 거듭거듭 사람으로 환생해야 돼. 그러려면은 공부를 자꾸 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팔상인데 호규견 초생에 묘색에 이어 검사나서 혹 부처님이 처음 태어날 때 보니까 그 묘색이 그 모습이 그 우리 색신의 모습 육신의 모습이 금사는 것 같아. 부처님은 왜 얼굴에다 금을 칠하겠어요. 금빛 모습을 하고 태어났다. 아주 피부가 아주 좋았던 모양이죠. 조금 과장은 있습니다만은 피부색이 그렇게 좋다. 여자들은 뭐 잘생기는 것보다 피부 좋은 걸 더 선호한다면서. 하기서 뭐 모양이 건세해도 흑인처럼 생기면 곤란하지. 예. 모양은 조금 이상해도 피부가 아주 내 마음에 딱 들게 깨끗이 잘 생기면 그 아주 그 참 바람직한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주어 최우신아야 이제 처음 태어날 때 부처님으로 태어나면 이제 더 이상 사람 몸 안 반다 해서 최우신인 거예요. 마지막 몸에 머물러서 영작 인중머리로 다 사람 가운데 다리다 사람 가운데 사람은 뭐겠어요? 저 작은 별들이고 당신은 보름달이고 이와 같이 차이가 나게 부처님을 이제 그렇게 찬탄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도 공부 잘해서 태어나면 길이 사람 가운데 달처럼 보름달처럼 태어난다. 또 혹견 경영시에 혹은 보니까 경영할 때 이제 태어나가지고 왔다 갔다 한다 이 말이야. 뭐 어려서 그 경영을 하든지 어디 다니면서 하든지 성장을 해서 하든지 구 무량 공덕 하시며 그 모습만 봐도 한량 없는 공덕을 갖춰서 지혜가 능 성교하 염해가 기억하는 지혜가 기억하는 지혜가 개 선교하사 다 아주 익숙하고 능숙해. 우리는 뭐 하나 그 전에 알았는데 입술에서 뱅뱅 돌면서 도대체 안 나오는 거예요. 내가 아주 존경하던 법룡 스님이 있는데 한 번은 그 스님 이름이 기억이 안 나가지고 그리고 그 스님하고 이름이 발음이 같은 글자는 틀린데 발음이 같은 스님을 보고는 비로소 이제 그 스님 이름이 생각이 났어. 우리같이 어리석은 사람은 그렇게 안 하고 바로 떠올리면 생각이 다 나고 공부했던 것도 다 안 까먹고 다 생각이 난다. 장부 사자보로다 장부가 사자처럼 걷는다. 어설렁 어설렁 그러다가 필요하다면 정말 손살같이 바람같이 달리는 그런 그 부처님이 경행하는 모습이 그와 같다 그 말이야. 혹견 감청목으로 혹은 금푸른 눈으로 관찰 시방하고 시방세계를 관찰하고 왜 여자들이 눈에다 파란 걸 바르나 했더니 부처님 감청목이야. 감청목. 부처님 닮고 싶어서 잠깐이라도 그렇게 부처님 닮으면 좋죠. 뭐 관찰을 시방하고 시방세계를 관찰하고 그런 눈으로 유시현 희소하사 부처님도 젊고 궁중에 있을 때는 희소했어요. 농담도 하고 웃기도 하고 장난도 치고 희소함을 나타내서 위순 중생요기로다. 중생들이 하고자 하는 뜻을 따라주도다. 그렇죠. 같이 웃을 때는 같이 웃어야지 뭐 점전 타고 혼자 그렇게 점전 빼고 있으면 그거 부처님 아니죠. 부처님도 중생들을 따라서 같이 웃을 줄도 알고 농담도 할 줄 알고
혹견 사자후와 또 부처님의 말씀을 사자후라 그래요. 사자가 부르짖으면은 다른 작은 그런 그 동물들은 귀가 찢어지거나 뇌가 찢어지거나 아니면 멀리 도망가거나 그렇게 한대요. 혹은 보니까 사자후와 스승 무비신으로 아주 훌륭하기가 비교할 바 없는 몸으로. 이름만 무비지 뭐 아무 쓸모 없어. 참. 그 우리 노스님이 지었는데 이름을 아주 예. 노스님은 이름 지어달라 하면요 책을 이렇게 넘기거나 평소에 당신이 외우고 있는 것 외외호기 무비요 탕탕호기 무비요 외외호기 무륜이로다 같이 중된 사람 하나는 무륜이라고 짱윤자 무륜이라고 그 금강경 오가의 서문에 있는 말을 나는 무비라고 그냥 거기서 주승 거예요 주승하고 이거 해라 이거 이거 해라 그랬더니 너무 큰 이름을 줘가지고 늘 평생 부담이야 시연 최후 최후생하사 최후생을 마지막 태어나는 것을 나타내 보여 그래서 소설 무비실리로다 설한 바가 실답지 아니함이 없더라 참부 부처님의 설법은 다 여기저기 서로 상반된 말이 있다 하더라도 거기는 그 경우에는 맞도록 말씀하셨어. 그 경우에는 맞도록 말씀하셨어. 그러나 갑이라는 사람에게 말한 거하고 을이라는 사람에게 말한 거하고 서로 맞춰보면 다를 수는 있어. 그러나 그 사람에게는 맞는 말이야. 무비실이야. 실답지 아니한 게 없어. 말씀하신 바가. 다 그 나름대로 그 사람에게 일리가 있는 말씀이었다. 호교 견출가 혹은 보니까 출가한 것을 보여. 그렇죠. 왕자의 자리를 버리고 출가한 것을 보였다. 내가 이제 공부하러 왜 안 하냐고 이제 따질 때 그래요. 아직 일이 있어서. 아니, 부처님은 뭐 일 없어서 출가했냐. 그 좋은 태자의 집무실 다 버리고, 어여쁜 부인도 버리고, 자식도 버리고, 아버지에게 나라를 물려받아야 할 그런 의무가 아마 더 큰 일을 위해서 버리고 그렇게 출가했다. 그 부처님이 일이 없어서 뭐 심심해서 출가한 거 아니다 말이야. 심심해서 법회오는 게 아니에요. 만사 다 제쳐놓고 법회오는 거지. 그렇게 생각하면은 그만한 이익이 있습니다. 아 오늘 뭐 일 없는데 법회나 갈까? 일 있어도 법회 와야지. 일 있어도 일 제쳐놓고. 그러면 그 마치 가치가 있어요. 내가 이 법회 오느라고 시간 투자를 얼마나 했는데, 얼마나 내가 마음 쓰면서 그 법회 왔는데, 건져야지. 뭔가를 건져가야지. 하고 눈을 부릅뜨고, 귀를 쫑긋 세우고 들으면은 큰 소득이 있습니다. 내가 미처 설명하지 못한 소득도 건져가요. 꼭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해탈 일체박하고 출가해서 일체 속박에서 다 해탈하고 그렇죠. 뭐 직장이라는 게 태자의 자리라는 것도 속박이죠. 남편의 자리라는 것도 일종의 속박이고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것도 속박이고 모든 게 다 속박이죠. 뭐 일체 속박에서 다 해탈하고 수치 재불행하사 모든 부처님이 행하신 그런 수행을 다 열심히 닦으사 상락 관 정멸 이루다 항상 즐겁게 정멸한 자리를 관찰하도다 정멸하니 고요한 자리 일단은 좋죠 그때는 이제 수행 중간이었으니까 딱 정멸한 자리 마음 탁 비워버리고 이목고를 한다든지 수식을 관한다든지 숨 쉬는 것을 관한다든지 인연도리를 관한다든지 낙엽이 떨어지면 왜 낙엽이 지는가 하는 그런 인연도리를 다 관찰한다든지 그렇게 해버리면 정말 마음 편하죠. 혹견 좌도량하사 이건 이제 도량에 앉아있는 것을 혹은 본다 혹은 도량에 앉아있는 것을 본다 이건 뭡니까? 성도 부처님이 정각을 이룬 대목입니다. 출가했으니까 그 다음에 정각을 이뤄야겠죠. 각지 일체법하고 일체법을 깨닫고 깨달아 알고 그랬잖아요. 정각입니다. 깨달아 알고 그 다음에 도 공덕 피안하사 공덕의 피안에 이르러사
시암 번뇌진이로다. 어리석음의 번뇌가 다함이로다. 그렇죠. 부처님이 깨닫고 나서 비로소 어리석음이 다 하고 번뇌가 다 하고 모든 것이 다 오로지 공덕의 그 피한 저언덕에만 논의는 것입니다. 혹겨운 성장부가 혹은 보니 수승한 장부가 대장부가 구욕 대비심하사 대비 크게 어여삐 여기는 마 중생들 어리석은 중생들 어여삐 마음을 구족했어요. 여기 이제 우리가 저 앞에 그 열의 출연품에 이제 나가면은 부처님이 깨닫고 보니 야 신기하다. 나는 이렇게 큰 희생을 치르고 깨닫는데 저 무지렁이 같은 인간들도 나하고 똑같은 열의 공덕을 다 갖추고 있구나. 너무 신기하다. 한편 억울하기도 하다. 나는 엄청난 희생을 치렀지만은 저 무지렁이 같은 인간들은 하나도 말하자면은 희생도 치르지 아니했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열의 지혜를 그대로 다 가지고 있으니까 억울하죠. 태자의 지위도 버렸죠. 부인도 버렸죠. 자식도 버렸죠. 그 영광스러운 자리를 다 버리고 열의 지혜를 증득했는데 그 안목으로 모든 사람들을 다 살펴보니까 똑같이 가지고 있거든. 자기하고 똑같거든. 이거 뭐야 도대체. 천리만리를 달려와서 이른 그 자리가 한 걸음도 옮기지 아니하고 있는 그 사람들하고 똑같은 자리니까 이게 무슨 짓이야 이게. 바로 그겁니다. 거기서 우리가 눈을 떠야 돼요. 내가 열의 출연품을 옛날에 강의한 적이 있는데 그 이치가 너무 감동스러워서 그래서 그걸 이제 일찍이 한번 강의한 적이 있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그런 이치예요. 그래서 부처님이 이거 안 되겠다. 그러나 저 사람들이 단 그러한 열의 지혜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모른다. 모르는 게 문제다. 그래서 이걸 일깨워줘야 되겠다. 이게 뭐예요? 대비심이라. 모르는 저 어리석은 중생들을 자기가 부처님에서도 부처인 줄 모르고 있으니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열의 지혜를 다 가지고 있으면서도 모르니 그걸 일깨워줘야 되겠다라고 하고 사자후를 부르짖은 것이 팔만대장경이고 화엄경입니다. 대비심을 구족하사 전어 묘법륜 하사 미묘한 법의 바퀴를 굴렸다. 이게 화엄경 가르침이요. 그게 최초의 화엄경을 가르쳤다 했잖아. 도무량 중생이로다. 한량 없는 중생들을 제도했도다. 야 기가 막히죠. 참 전어 묘법륜 하사. 그러니까 우리 일반 불자들은 네가 부처다 하는 거 이거는 너무 거리가 멀어요. 모든 것은 업대로 된다. 모든 것은 인과대로 된다. 콩심은 대 콩나고 파심은 대 판난다. 성경에도 말했잖냐. 그 뿌린 대로 거두리라. 이건 모든 성인의 공이 가르치는 말씀이다. 인과 이치, 인연의 이치, 연계의 이치만 우리가 하나의 큰 아주 무기로서 딱 장착하고 있다가 수시로 그것을 발사하는 거예요. 수시로 발사해. 전부 인과다, 인과다, 인과다.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도 그 이치 잘 알고 앞으로 인과를 잘 짓자. 인연을 잘 지으면 좋은 결과 가져온단 말이야. 비록 척박한 땅에 곡식을 심었다 하더라도 거기 돌 좀 걷어내고 걸음 좀 주고 물도 좀 주고 그늘도 좀 이렇게 드리워주고 그러면은 척박한 땅에 씨앗을 심어도 그 씨앗을 무럭무럭 잘 자랄 수 있다. 비록 너는 팔자가 기구하게 태어났다 하더라도 지금부터라도 잘 가꾸면은 얼마든지 네 인생은 달라질 수 있다. 우리 불자들은 이거 하나 가지고 있어야 돼. 이 무기 하나 가지고 있어야 돼. 이 무기를 가지고 있다가 이 미사일과 같은 무기라 가지고 있다 사정없이 쏴야 돼야 돼요. 본래 부처다 하는 거 이거는 거리가 너무 멀어. 불자들에게는 통하지. 익숙한 불자들에게 통하지. 이건 일반 사람들에게는 안 통해요. 일반 사람들에게 통하는 것은 인과이치, 인연의이치, 연계의이치입니다. 그러니까 그 오비구하고 같이 출가했던 그 저 마승비구인데 사리불이 당신은 뭘 아느냐 했더니 우리 스승은 항상 인과이치를 이야기합니다. 그 말에 사리불, 그 천하에 아주 청명한 사리불이 감동해서 출가한 거 아닙니까?
이게 아주 강점이에요, 그게. 큰 무기입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이 뭐 처지가 어떻다 하면 아 이건 나도 인과지. 예. 내 인연이지. 내가 아, 수술하다가 잘못돼가지고 아, 하반신 마비가 병신이 돼가지고 이렇게 사는데 사람들은 그거 의료사고다고 100% 의료사고다고 그렇게 이제 의료사고로 그걸 고발을 하든지 무슨 소송을 하든지 해야 된다고 그러면 소송하면 내가 그래서 소송하면은 그러면 본래대로 돌아가느냐 수술을 잘못한 게 본래대로 돌아가느냐 아 그게 아니지 그거 아닌데 그 소송해서 어쩔 거냐 그랬어요 그 나중에 그 사람들이 또 이제 자기 책임 덜 지려고 그 저기 저 장애 뭐 몇 급 뭐 그것도 아주 그 박하게 그렇게 해가지고 여기 저 비상거사하고 나중에 몇 년 뒤에서 그 병원에 찾아가가지고 이거 바로잡아라 이거라도 바로잡아라 내가 수술 잘못한 거 소송하지는 않는다 이거라도 바로잡아 그래 같이 가서 바로잡고 그런 일도 있습니다 그거 다 인과련이 생각하는 거죠 인과련이 생각하고 한 번도 내가 섭섭한 적은 많이 있었죠 그렇지만 한 번도 표현하지는 않았어요 한 번도 표현하지는 않았어요 다 인과인 걸 그 자신의 처지를 인과로 자기 인과로 생각해야 돼. 일단 그것부터 인과로 생각하고 내 가정 내 주변의 일들이 모두가 인과로 돌아간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파 심은 데 팥나지. 아 콩을 심었으니 콩 났지. 파 심은 데 콩 났을까 봐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돼. 뿌린 대로 거두리라. 뿌린 대로 거두리라. 뿌린 대로 거둔 것이다. 이거 가지고요. 우리는 우리 불자들은 이 무기 하나 딱 장착하고 있으면은 자기 문제도 마음 편안해지고 가정 문제도 편안해지고 또 문제를 잘 해결해 갈 수 있습니다. 어떤 어려운 문제도 다 해결해 갈 수 있어요. 또 마음이 실제 편안해져요. 그렇습니다. 이거 이제 참 지나간 얘기인데 처음으로 하네요. 전어 묘법륜 여러분들이 장착해야 할 묘법륜은 바로 그 인과의 도리다. 그런 말입니다. 참 마음이다, 뭐, 참 사람이다, 부처다, 진여사성이다, 이거는 좀, 그 고급 수준들에게나 해당되는 거죠. 그래서 도 무량 중생이로다, 한량없는 중생을 제도하는도다. 혹견 사자후가 혹은 보니 사자후, 부처님이 이제 설법하는 내용이죠. 유광이 최 수특하사. 그 위엄과 광명이 아주, 특수하다, 이 말이야. 아주 뛰어나다. 초 일체 세간하야, 일체 세간, 그 어떤 가르침보다도 다 초월해서 신통력 무등이로다. 그 신통한 힘이 같을 리 없더라. 인과의 법칙 하나만으로도요, 아주 신통한 힘입니다. 세상 어떤 이치보다도 같을 게 없어요. 인과의 법칙 하나도. 당장에 뭐 일어나서 제대로 그 자기 몸 하나도 안 가꾸면은, 나가면은 표시 나잖아요. 그날 하루에 내 자신도 가꾸지 아니하고 아무렇게나 하고 나가면 당장에 표시 나잖아. 그게 인과지 뭐 멀리서 찾을 게 뭐 있어요. 하루에 인과가 그렇고 한 달에 인과가 그렇고 일생에 인과가 그렇고 다 그렇습니다. 지학이 탓이다. 잘 또 알잖아요 우리. 지학이 탓이다. 전부 지한 대로야. 그러지. 그러면은 남 원망 절대 안 하고 특히 부모 원망 안 하고 세상 원망 안 하고 정부 원망 안 하고 그렇습니다. 그 원망해봐야 내 구원만 짓는 거예요. 구원만 짓. 절대 자기하고 직접적으로 관계 되는 것도 참아야 되지만 안 되는 것 가지고 구업 짓지 맙시다 우리. 그 구업 짓는 거요. 전부 나에게 돌아옵니다. 뭐 말 몇 마디 한 게 뭐 돌아오려고요. 천만의 말씀. 잘만 돌아와요. 잘만 돌아와. 이시이숙이라 인과는 다른 때 달리 익어가 돈 문제로 했는데 사람관계가 안 풀려 사람관계 잘 풀어놨는데 그게 돈으로 돌아와 그런 게 많잖아요 친절이 돈으로 돌아와 친절이 커피 한 잔으로 돌아와 안내 잘했는데 아이고 시간 있으면 커피 한 잔 하시고 가라고 음료수라도 하나 사주고 하는 거예요 친절이 음료수로 돌아와. 이시이숙이라 그래요. 교리적으로. 때도 다른 때.
딴 때 가가지고 다른 모습으로 익어가 그게. 야 신기하잖아요. 그거 팔만대장경은 그런 이야기 다 잘 해놨습니다. 그래요. 그 왜 꼭 자기 신문대로 그대로 안 하느냐고. 아니 콩신문도 건너가고 파신문도 파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가 이제 많지만은 달리 이거가 달리. 신통력 무등이다. 일체 세간을 다 초월해서 그 어떤 신통력도 이하고 같을 것이 없더라. 최고의 신통력이다 이 말이야. 혹견심적정이 혹은 보니 마음이 고요한 것이 여 세등영멸이라 세상 등불이 영원히 꺼진 것 같아. 종종 현신통하시니 가지가지 신통을 나타내시니 심력 능여시로다. 심력은 부처님을 두고 하는 소리입니다. 열 가지 힘을 가지신 부처님이 능이 이와 같더라. 이런 말입니다. 오늘 공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